유럽 최초의 수중 박물관이 개관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잠수를 해야만 볼수 있는 물속 미술 박물관의 신비를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흐르고 깊은 바닷속 사람의 모습을 본땅 조각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곳은 스페인 란사로테 섬 연안의 뮤제오 아틀란티코라는 박물관인데요. 유럽 최초의 수중 박물관으로 대서양 15m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수중 박물관에는 영국 출신의 조각가인 제이슨 테일러가 제작한 실물 크기의 조각 4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모두 란사로테 섬 주민들의 실제 모습을 조각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수중에 이런 조각상을 설치한 것일까요? 조각가 테일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 우리 환경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도에 맞게 400여 점의 조각상들은 모두 친환경 시멘트로 제작이 돼서 수중 생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